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R 디자인이 시공한 한 아파트 1층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1층은 여러모로 좀 다른 디자인이 요구되죠. 정원 뷰를 살려야 하면서 동시에 시선은 차단시켜야 하는 미션 같은 게 생기니까요. 고객의 요청사항을 통해서 이번 집은 또 어떻게 변신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고객의 요청사항부터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첫째, 1층 정원 뷰를 살린 가족 공간. 둘째, 마감재 교체를 통한 분위기 변신. 셋째, 따뜻하고 포근한 세미 클래식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가 고객님이 요청하셨던 사항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현장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 공간씩 살펴보실까요? 현관은 이 집의 첫 인상이잖아요. 여기 고객님께서는 화려하게, 화사하게 현관 들어온 입구서부터 그런 느낌을 원하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바닥 타일을 이렇게 패턴이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는 타일을 사용을 했거든요. 보이시죠? 그레이하고 약간 적색 톤이 막 믹스가 되면서 굉장히 화려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는 패턴이 강한 타일이에요. 어떠세요? 바닥에 패턴이 확 있으니까 벽면은 조금 심플하게 그레이랑 따뜻한 화이트 톤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바닥에 딱 힘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벽면에 저희가 텐마보드 그냥 가벽을 하나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접등 램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 천정에도 기본 램프들이 들어가 있지만 벽면에서 은은하게 이렇게 간접 램프가 나오니까 이 느낌도 특징적으로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에 내부장은 재사용을 하고 겉에 도어만 지금 교체를 했거든요. 물론 손잡이도 이제 새로 달았고요. 그랬더니 지금 새로 다 한 것처럼 멋있죠. 안에는 조금 뭐 살아있기는 해요. 이런 기존에 있었던 컬러들이. 근데 뭐 열고 닫을 때 잠깐씩 보이는 거니까 다 닫았을 때는 완벽하게 새로운 장처럼 좀 보여서 사실 리폼의 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관에는 보통 슬라이딩 도어를 많이 제작하긴 하는데 여기는 두 개의 양문형 스윙 도어로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스윙 도어 저희 소개 많이 해드리죠. 양쪽으로 열었을 때 어느 방향에서나 열고 닫기에 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브론즈 발색해서 금속문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고객님께서 좀 제일 또 하시고 싶었던 게 클래식 스타일에 대한 어떤 컨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클래식 스타일을 좀 현관에서부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아치로 들어간 디자인 있죠? 일자로 저희가 금속문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양쪽에 대칭으로 아치로 들어간 그 곡선의 어떤 포인트서부터 저희가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이쪽 거실이거든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가 1층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파트 같지는 않고 꼭 정원 있는 어떤 주택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 1층은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바깥에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어떤 마당처럼 보일 수 있는 뷰가 있는 거랑 한 가지 단점이라면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또 시선도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오픈해놓고 쓰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녁 같은 때는 좀 차단을 좀 해야 되겠죠. 이쪽 한번 보실게요. 원래 일상적인 우리 아파트처럼 여기에 이 중간 샤시가 있거든요. 여기가 1층이다 보니까 뭐 안전한 거나 또 바깥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 때문에 조금 프라이빗한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발코니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금 확장하지 않고 거실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이제 공간에 왔는데 볕이 너무 좋고 따뜻하고 바깥에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식탁 의자인데 제가 발코니에다 한번 내놨어요. 그냥 앉아서 책 한 권 읽으면 좋겠어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막 집에 갇혀있는 시간들도 많고 요즘 굉장히 일광욕 못하잖아요. 햇빛을 봐도 우리가 비타민도 생기고 그러는데 여기는 정말 나가서 앉아서 잠깐 등을 돌려도 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책 한 권 읽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일부러 잠깐 연출해 놨습니다. 저희가 항상 디자인할 때 주거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사실 TV거든요. TV를 거실에 놓을까 안 놓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과감하게 TV를 없애시고 여기는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고 그런 공간을 쓰시고 싶다 그래서 TV월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면에 대한 어떤 우리가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TV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TV가 들어가면 TV가 전체 크게 들어가고 콘센트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생략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웨인스코팅으로 벽면 전체를 지금 했거든요. 깨끗하게 크림 아이보리 톤으로 지금 벽면을 마감을 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몰딩만 도장을 하고 이 안은 벽지예요. 잘 모르시겠죠? 요즘에 벽지가 정말 잘 나와서 도장 같은 벽지가 굉장히 컬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게는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벽지하고 몰딩만 도장을 해서 웨인스코팅 벽면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파 되게 사이즈 크죠? 공간에 비해서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좀 밝은 톤으로 소파를 선택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뭐 소파의 배치는 사실 우리가 TV가 없다 보니까 좀 방향을 가끔씩 이렇게 바꾸셔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쪽에 뭐 뷰가 좋으니까 겨울이든 가을로 해서 이쪽에다 소파 배치를 좀 바꿔서 바깥을 보는 뷰로 앉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는 이제 포인트로 나중에 여기다 뭐 테이블도 놓으실 수 있고 스탠드를 놓을 만한 또 공간이 딱 확보가 되지 않아서 위에다 펜던트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여기 발코니 한번 나가 보실게요. 그래서 제가 의자 이렇게 한번 배치해 놨는데 이게 허니컴 블라인드라고 하고요. 지금 작동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내려놨는데 사실 여기가 1층이잖아요. 탑다운 방식이라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블라인드처럼 조절을 해가지고 하는 형식인데 이거 굉장히 1층에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고객님께서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시는데 이 안쪽에 배변판을 놓고 화장실로 이제 사용을 하게 하실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작은 게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강아지도 여기로 드나들 수 있고 이 배변판 있는데 좀 가리시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 요청을 해서 했는데 재밌죠? 그래서 거실에서 볼 때도 배변판 같은 거 보이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벽이 이렇게 이만큼 나와서 벽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거실에서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벽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서도 복도가 이제 길어지면서 거실에서도 이제 주방이 좀 안 보이고 좀 답답한 공간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가 다행히 비내력 벽이어서 이 비내력 벽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비내력벽을 철거하다 보니까 이 주방과 식당의 공간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도면 보시면 벽면이 있고 이렇게 크게 주방이 싱크대가 D자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식탁이 이쪽 벽면으로 부착돼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하고 협소하고 좀 좁은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벽을 털어서 개방감을 주니까 공간이 완전히 지금 변한 것 같고요. 저희 여기 한번 보시면 3m 정도 되는 아일랜드를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D자 형태의 구조로 지금 수납장하고 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D자 형태가 가장 주방에서는 일하기 좋은 동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 싱크볼을 넣었고요. 싱크볼이 뭐 이게 3m나 되니까 여기에 올 수도 뭐 있지만 이 인덕션하고 좀 거리를 벌려서 둘 수도 있는데 요 가운데 오니까 이 아일랜드 이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어서 훨씬 이제 조리대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또 좋은 거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쪽에 리프트 도어를 설치해서 인출식으로 식기 건조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오픈형 구조에 아일랜드하고 식당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릇들이 여기 쌓여있으면 조금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닫으셔서 내리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어떤 디자인 같은 것들을 좀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식기세척기를 매립해서 넣었어요. 그릇을 넣으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인덕션이 들어가면서 하부에 서랍들 설치해서 수납들을 쫙 마련을 했습니다.
세라믹 상판을 설치를 하면서 여기 당연히 이제 물을 많이 쓰니까 벽면도 세라믹으로 마감을 했고요. 요 위에 보이시죠? 템바보드. 사실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세라믹 타일을 그냥 벽면까지 다 올리기도 하는데 또 그래도 그렇게 될 때 그냥 깨끗하기는 하지만 위에 좀 디자인을 주기 위해서 템바보드로 위에 좀 재료를 분리해서 디자인을 좀 주었어요. 그랬더니 좀 이 공간이 굉장히 훨씬 좀 세련된 느낌이 재료 분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서도 주방 최대한 활용했지만 바깥쪽에서도 장들을 만들어서 최대한의 수납장들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여기 끝까지 지금 다 수납장이에요. 그릇장이 안쪽에 사실 수납장이 좀 없어져서 냉장고도 매립했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하게 이제 그릇들이 다 들어가실 것 같고 자주 쓰시는 그릇이나 이런 것도 좀 안쪽에다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워낙 여기에 살림도 많으시고 구조가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이쪽 벽에다가 딱 붙여서 식탁을 놓으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평범한 구조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안쪽으로 주방을 밀고 아일랜드를 크게 해서 조리대 공간이나 수납장을 좀 확보를 하면서는 멋진 펜던트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식탁을 배치를 해봤습니다.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게 그렇게 요즘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였을 때 오붓하게 이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식탁이 마련이 되니까 훨씬 이후에는 멋있게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발코니가 살짝 있었어요. 그 발코니도 역시 확장을 했고요. 그렇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식당 쪽에서도 보이는 뷰가 숲속같이 보이네요. 굉장히 이 뷰가 좋아서 저 커튼도 다 올리고 지금 창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확장하면서 이 코너 지금 보이시나요? 크게 지금 곡선으로 만들었는데 그 전에 뭐 있던 벽들을 직선각으로 마무리해서 프레임도 만들기도 하는데 사실 좀 모던한 공간이든 클래식한 공간이든 이런 곡선의 어떤 면들이 조금 요소요소에 좀 들어가면 훨씬 좀 부드럽고 편안한 공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작은 곡선 하나로. 그래서 아까 아일랜드에서 설명드렸던 이 세라믹하고 템바보드가 여기에서 끝나면서 여기서부터 벽지를 지금 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크게 곡선을 돌려서 좀 부드러운 요소를 지금 더 했고요. 여기가 이제 확장되면서 사실 발코니였을 때 여기가 이제 뭐 키 큰 수납장 놓는 공간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 공간을 저희가 또 놓칠 수 없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간살문? 저희 굉장히 이거 간살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수납장이 나왔습니다. 수납장을 제작을 하면서 가운데 공간을 좀 오픈을 했어요. 사이드보드장처럼 여기에 뭐 소형 가전이나 커피머신이나 이런 것들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안쪽에 콘센트 만들었고요. 램프도 지금 넣어서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램프를 켜놓으면 뭐 왔다 갔다 하실 때 저녁에도 굉장히 분위기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위 상하는 수납장을 하면서 여기에 무늬모 컬러랑 솔리드 컬러로 해서 투톤을 했더니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사실 이 간살문은 이렇게 열어놓으셔서 옆에 개폐가 돼 있어도 이게 굉장히 뭐 포인트 디자인 같이 멋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닫아볼까요? 어떠세요? 안쪽에 살짝 불빛이 나오면서 안에 지저분한 소형 가전들은 또 가려줄 수도 있고 일석이조의 좋은 기능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발코니에 있었던 좀 기능들을 안쪽으로 몰아서 일부러 이제 문을 달았고요.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여기는 좀 레벨 다운했어요. 그래서 타일로 재료를 분리해서 또 물 쓰시고 물 튀고 이러셨을 때 문제 없으실 수 있도록 타일을 했고 여기가 높이가 꽤 있어요. 그래서 작지만 그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빨래 건조대 상부에 지금 천정에다가 설치했고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또 이 가스 화력 좋은 걸로 뭐 빨래도 삶고 곰국다고 이럴 때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다 작은 거 하나 하고 여기다 이제 빨래도 하실 수 있고 쓰실 수 있는 싱크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이게 여기 들어간 이 홈 이제 보이세요? 공간? 안쪽에 주방에서 예전 구조였을 때 여기가 창이었어요. 왜 다용도실로 이렇게 같이 중간에 있는 작은 창 아시죠? 싱크볼 앞에 있는 그런 창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구조가 다 바뀌면서 얘가 막히면서 벽 두께나 이 턱이 남았는데 이걸 그냥 닫자니 좀 아깝고 그래도 이 세탁하시면서 쓰시는 여러 가지 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놓으시고 여기 게스트 욕실이면서 또 아드님이 쓰시는 욕실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스트 욕실 치고는 작은 욕실은 아니에요. 기존에 여기 욕조가 이렇게 크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여기 샤워부스로 만들면서 또 여기에 조적벽을 쌓아서 벽을 만들고 안쪽에서는 이제 수납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한 게 제일 여기서 지금 큰 변화이고요. 나머지 이제 세면대 배치하고 변기 들어가는 위치는 같습니다. 벽바닥을 다 그레이색으로 해서 타일을 시공을 했고요. 지금 이 세면대 보시면은 세면대 장을 좀 오드톤으로 썼어요. 포인트로. 그리고 위에는 그레이색 대리석을 사용을 하고 아드님이 쓰시고 좀 심플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메탈 컬러를 쓰고 거울도 심플하게 좀 벽면 전체를 활용하기보다는 직사각형으로 해서 뒤에 간접 램프를 빼서 조금 심플한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납장 자리인데 저희가 도어 컬러를 벽 타일하고 비슷한 컬러로 해서 수납장을 다시 이거는 제작해서 만들었어요. 그래도 수납장이 기존에 이렇게 좀 큰 공간으로 있어서 수납이 꽤 많이 될 것 같아요. 선반마다 깊이는 이렇게 넓지 않지만 욕실 수납들이 보통 수납장이 굉장히 깊이가 좁거든요. 이런 안에 수납들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